스피드 종목 10 첫 번째 10가지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종민 소장의 픽부터 볼까요? 현대 무벡스와 한국전력, 동진 세미캠, 솔브레인 코웨이 이렇게 다섯 가지 먼저 가져오셨고요. 이태건 전문가의 픽은 루닛, 현대 BNG 스틸, 갤럭시 아머니트리, DNF 위메이드 이렇게 10가지 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두 분이 이렇게 10가지 종목을 엄선해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같은 또 빨간불이 켜진 시장에서 이 종목들도 함께 좋은 시세를 보여줄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시청자분들 궁금하신 종목이 있으실 겁니다. 눈에 띄는 종목이나 내가 알고 싶은 종목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 가운데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로 궁금한 점 보내주시면 두 분이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실 거고요. 자, 그리고 이태건 전문가와 함께 투자 노하우 더 자세하게 공유하실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죠? QR코드를 공개해드렸습니다. 지금 스마트폰 꺼내셔서 QR코드를 딱 인식하시면 바로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가 연결될 테니까 함께 참여해 주시고 이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주셔도 돼요. 샵 3772번으로 이태건 전문가의 이름 세 글자 딱 보내주셔도 저희가 자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이태건 전문가님도 좋은 투자 노하우 많이 공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종목 릴레이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종목들이 많이 눈에 띄는데 일단은 반종민 소장님의 첫 번째 종목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현대 무벡스고요. 현대 무벡스요? 이 현대 무벡스는 그 IT 서비스 및 그 물류 자동화 전문 기업이긴 한데 아마존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좀 체결을 했던 이력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아마존 웹 서비스 기반한 클라우드 사업도 좀 진행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이제 물류 자동화 로봇과 관련된 기업이기도 하지만은 추가적으로 아마존 그 앱 서비스와도 좀 연관점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2차전지 신사업을 좀 비롯해서 그 식음료, 제약 등의 다양한 산업에서 좀 고루 분포하게 그 스마트 물류 쪽에 굉장히 담당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동사의 경우에는 그 올해 신규 수주액이 10월까지 한 2,700억 정도 그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작년의 경우 연간 수주액이 2,200억을 좀 넘어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한 11월 달 정도 되다 보니까는 연말까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히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달과 다음 달에 대형 수주 그 추진 계획도 좀 그 있다 보니까 만약에 그것까지 수주가 된다면은 작년보다 굉장히 좀 수주가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좀 이슈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식 그 매수 선택권 행사로 인한 추가 상장이 좀 된 날이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가액이 한 2,050원으로 그 봤을 때는 현 구간에서 좀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은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체크를 하고 보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수주에 대한 모멘텀도 남아있고 현 주가에서 그렇게 많이 빠지는 부분들이 없는 것으로 봤을 때는 좀 지나고 매수를 해봐도 될 것 같다는 네. 말씀입니다. 좋습니다. 현대 무벡스를 첫 번째 종목으로 반종민 소장님이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 이태건 전문가님의 첫 번째 종목은 뭔가요? 네, 루닛입니다. 루닛. 네. 네. 루닛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료 AI 산업을 또 이제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제 네. GE 헬스케어나 후지필름, 필립스 이런 기업들하고 이제 영상 장비라든지 파트너십을 또 체결을 하고 사업을 또 진행을 하고 있고 네. 최근 같은 경우에는 뭐 사우디에도 이제 좀 진출을 하는 이 유방암 진단 AI 솔루션에 대해서 또 공급 계약을 또 체결을 했죠. 그만큼 이제 이 CPI가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그런 와중에 또 이제 성장주들이 다시 한번 재도약할 수 있는 이런 자리지 않을까 이런 시간이 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또 3차원 유방단층 촬영술 AI 영상 분석 솔루션인 이제 루닛 인사이트 DBT가 미국 FDA로부터 시판 전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미 쪽에도 진출할 수 있는 이런 발판이 마련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세계 최대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의료기기 시장인 미국을 좀 진출을 함으로써 향후에 또 이제 실적 부분들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폭 또 이제 음봉이 좀 나타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어제
대비해서는 또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자리 좀 지켜준다고 하면 다시 한번 또 레벨업 되는 이런 모습들 나타날 거라고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루닛 의료 AI 쪽에 관심 두는 종목으로 하나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의 종목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예, 두 번째 종목은 속 썩이는 종목 한국전력이고요. 한국전력. 네, 한국전력은 그 전기 원자력 화력 발전 사업을 영위를 네.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 굉장히 좀 많은 관심이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는 이제 앞으로에 대한 업황보다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남아 있지 않을까 해서 좀 가져왔고요. 네. 사실 그 국내에서 독점적인 그 시장 점유율을 하고 있는데 3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좀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1조 9천억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을 한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 그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한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최근에 이제 전기료 인상과 관련된 이슈들을 계속 좀 부각되고 있다 보니까 네. 이 기조가 계속 좀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 순이익 역시 이제 흑자 전환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한 10분기 만에 흑자 전환을 했다 합니다. 그만큼 이제는 만약에 이제 전기료 인상과 관련된 이슈가 좀 더 부각받게 된다 한다면은 실적적인 부분들이 매우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좀 이슈가 나왔던 게 4분기 산업용 그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이제 평균 한 10.6원 그러니까 이 정도 한 올렸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주택용과 소상공인 관련된 그 전기료는 올리지는 않았는데 내년에는 좀 올릴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해서 지금 현재 주가가 어떻게 보면 그 바닥권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재무구조 개선이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접근을 하신다 하면은 5% 정도만 보시고 또 이제 추가 조정이 나왔을 때 그때 모아가는 전략을 좀 취하시자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전력 실적 발표했는데 흑자 전환했죠. 이제 바닥권에서 좀 올라올 수 있을지 한국전력도 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태건 전문가님의 다음 종목입니다. 네, 현대 BNG 스틸입니다. 현대 BNG 스틸. 네, 현대 BNG 스틸이 어제 뭐 슈팅이 좀 나오긴 했는데 내용을 또 이제 살펴볼게요. 현대 BNG 스틸 같은 경우에는 스테인레스 냉연강판을 좀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출보단 그래도 이제 내수 시장에 좀 집중을 하는 이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87대 이제 13% 수출이 13%로 좀 구성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지분을 16.65%를 갖고 있는 성림 천단 산업이 한국 재료 연구원으로부터 희토류 연구자석 관련 기술을 지원받게 됐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현대 BNG 스틸이 슈팅이 좀 나온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네. 희토류 연구자석을 국산화에 추진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발판이 마련을 됨으로써 현대 BNG 스틸이 대장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연구자석 같은 경우에는 일전에도 이제 전기차에 관련돼서 계속해서 좀 논의가 됐었 이제 언론에서 노출이 됐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의 구동 모터 이 핵심 소재를 필요로 한데 이 부분이 거의 다 중국에서 좀 수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중국에서 수입을 하지 않고 이제 국산화를 성공해서 내재화가 진행이 된다고 하면 저렴한 가격에 또 발빠르게 수급이 좀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올 10월부터 이제 연구자석 국내 첫 생산에 좀 진행 이 됐고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보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 BNG 스틸까지 종목 소개 받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의 세 번째 종목 알려주시죠. 네, 동진 세미캠입니다. 동진 세미캠. 이 동진 세미캠은 그 관광앱 및 그리고 그 발포제 생산 판매 업체인데 특히 이제 뭐 반도체나 평판 디스플레이에 그 노광 공정에 사용되는 감광액이 있습니다. 여기에 좀 특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주요 매출처가 삼성전자 외에 SK 하이닉스 등이 있다 보니까 반도체 업황에 따른 이슈가 나올 때마다 계속 좀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3분기 영업이익이 428억 원, 그러니까 전년 대비 31%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제 좋지는 못했고, 심지어는 최근에 컨센보다 좀 하회했던 이슈가 있었다 보니까 이 점은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사실 한미반도체나 이제 다른 기업들의 경우에는 하회가 나왔을 때 이제 주가가 조정을 받았다 한다면 이 기업의 경우에는 하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점을 좀 봤을 때는 앞으로 좀 더 기대감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좀 연관점이 있는데 삼성전자의 메모리용 그 EUV 그 포토 레지스트에 대해서도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분야가 공급도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국내 유일하게 그 EUV용 그 포토레지스트 감광에 대해서 양상 중인 것으로 좀 알려져 있긴 하지만은 현재 파운드리 쪽에서는 그렇게 우리나라 거를 쓰지 않고 일본 걸 많이 씁니다. 일본 거 많이 쓰는데 지금 이 기업이 내년에 그 파운드리 시장 쪽에 좀 진입을 할 예정으로 좀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 그만큼 좀 앞으로에 대해서 개발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동진 세미캠까지 반도체 관련 종목 하나 소개를 해주셨고 이번에는 이태건 전문가님의 세 번째 종목이죠? 네, 갤럭시아 머니트리입니다. 갤럭시아 머니트리. 네, 갤럭시아 머니트리 같은 경우는 핀테크 사업이라든지 뭐 전자결제 그리고 뭐 디지털 화폐 이런 쪽에 이제 분류가 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제 3분기 실적이 그래도 이제 눈에 띄는 이런 부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네. 전년 동기 대비했었을 때 소폭 좀 성장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소폭 성장한 데에서는 기존에 이제 기업들이 지로로 결제하는 이런 부분이 신용카드로 결제를 진행을 하면서 결제액이 좀 증가를 했다라는 부분에서요. 이 3분기 실적이 선방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4분기부터는 이제 사업자들의 수도세도 추가가 될 전망이라 4분기도 실적이 좀 긍정적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뭐 이 부분들을 다 이제 거두절미하고 우리가 보고 싶은 건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라든지 이런 가상화폐 자산들의 이제 가격들이 올라오면서 다시 한번 좀 부각을 받고 있는 이런 측면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자회사 간 갤럭시아 메타버스라든지 또 이제 자회사가 갖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합병 통합해서 지금 사업을 좀 진행을 하겠다. 그래서 기업 간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라고 또 발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하고 있는 이제 주요 사업 이제 토큰 증권 같은 이런 사업들도 순항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유심히 좀 지켜봐야 될 타이밍이지 않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점부터 계속 슈팅이 좀 나오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눌림목 나오면 진입하는 방법도 땡.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갤럭시아 머니트리 코인 관련 종목들 최근에 올라오다가 오늘은 조금 주춤하고 있는데 기회를 한번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의 네 번째 종목이죠? 네, 솔브레인이고요. 솔브레인. 이 솔브레인은 네. 그 반도체 등의 그 공정용 화학 재료 그리고 2차전지 소재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와 삼성 디스플레이 그리고 SK 하이닉스 등을 좀 공급사로 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점을 봤을 때 아까도 이제 뭐 동진 세미캠도 삼성전자와 좀 연관점을 봤을 때도 있지만은 이 기업도 역시나 마찬가지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동사의 경우에는 지난 30일 그 반도체 공정 기업인 DNF를 인수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전문가님이 그 다음에 이제 뭐 말씀을 하실 것 같기는 한데 인수를 밝혔다 보니까는 결국은 그 반도체 전구체에 대해서 제조하는 기업을 좀 이 부분들을 통해서 확대해 나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양수 예정일이 2023년 12월 14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양수가 되는 점을 봤을 때는 그래도 솔브레인이 사업적인 부분들을 좀 더 확장을 시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이제 피델리티라고 있는데 이 네. 피델리티가 솔브레인의 지분을 8.15에서 8.49로 좀 확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투자가 계속 좀 3개월 동안 지속이 되는 점을 봤을 때 솔브레인에 대한 그 기대감이 좀 상당히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반도체 경기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계속 좀 관점을 두고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러한 흐름들이나 투자나 지금 인수를 밝힌 내용들을 봤을 때는 그래도 이 솔브레인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기대가 좀 상당히 남아 있다 보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솔브레인 소개해 주셨고요. 아까 살짝 언급해 주신 대로 때마침 또 이태건 전문가님께서 DNF를 가져오셨습니다. 네. 이제 DNF인데요. DNF 같은 경우는 반도체 방막 소재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죠. 네. 뭐 이제 좀 전에도 설명을 해주셨다시피 이 솔브레인이 최근에 이제 인수를 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수 타이밍부터 한번 슈팅이 좀 나왔고 눌림이 나온 다음에 최근에 이제 사거래일제 이제 반등 상승이 꾸준히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기존부터 이제 삼성전자하고 이제 반도체 전구체를 계속해서 좀 개발을 해왔고 삼성전자도 유중을 참여해서 지금 지분을 7% 가량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솔브레인이 인수할 때 지분을 매각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삼성전자가 7%를 보유하고 있는 2대 주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이 DNF가 하고 있는
있는 이 반도체 핵심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패턴인용 희생막 재료인 DPT 그리고 캐포시타 유전막 그리고 하이케이 재료 이런 부분들을 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솔브레인과 또 시너지를 이룰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저점에서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 지금 이 23,000원, 22,000원짜리가 전 고점 라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돌파를 할 수 있는지 이 부분들을 좀 우리가 봐야 될 것 같다. 더군다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슈팅이 좀 나오는 관계로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에 대한 흐름들도 긍정적이기 때문에 땡. 요즘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DNF까지 차례로 두 분이 설명을 해주셨어요. 솔브레인과 DNF 세트로 이렇게 소개해 주셨고 자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의 다섯 번째 종목이죠? 네, 코웨이입니다. 코웨이. 이 코웨이는 환경 가정 전문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렌탈 사업의 매출의 대부분이 이제 매트리스, 의류청정기, 그리고 그 청정기 그리고 전기 레인지 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렌탈 산업 쪽에 대해서 저는 그 코웨이를 주목을 해봐야 되는 이유 포인트가 결국 빈대 때문에 그 갖고 온 건데 네. 사실상 이거보다도 그 3분기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1,953억 원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한 18% 이상 증가를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주요 제품과 매트리스 등의 그 비렉스 제품의 판매가 주요 포인트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 때 이렇게 실적이 좋았던 이유를 봤을 때도 지금 이러한 이유가 있기는 하지만 최근에 지금 빈대 출몰로 인해서 굉장히 좀 이슈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류 위생 관리에 대해서 관심이 좀 높아진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의 경우에 그 매트리스 렌탈에 대한 홈케어 닥터가 분기별로 좀 방문을 해서 매트리스에 대한 클리닝 내용이 좀 그러네요. 그러니까 UV 살균 등을 좀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제공에 대해서도 좀 수요가 앞으로 좀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빈대 이슈가 계속 좀 나와준다 하면은 결국 매트리스든 뭐든 그거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코웨이 쪽은 실적적인 것도 포인트가 될 수 있지만은 빈대 이슈가 더불어 좀 어느 정도 수요를 좀 더 늘릴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을 해보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 최근에 기관과 외인의 순매수가 들어와주는 점을 봤을 때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좀 충분하다라는 네.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코웨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빈대 이슈와 또 모멘텀을 받으면서 한번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태원 전문가님의 다섯 번째 종목인데 위메이드 가지고 오셨죠. 네. 위메이드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이 유튜브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뭐 지스타도 있고 네. 게임주들이 최근에 좀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좀 하면 좋을까요? 네, 사실 이제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굉장히 지금 오랜만에 5년 만에 흑자를 전환에 성공을 네. 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발판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이제 G스타가 이제 지금 포커스를 좀 맞춰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이 흑자 전환을 한 부분을 좀 보면 중국의 라이센스 이런 계약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나이트크로우 이런 부분이 효과를 좀 봤다라고 지금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나이트크로우 같은 경우에는 어제 티저가 또 이제 사이트에서 좀 공개가 좀 됐고요. 그리고 이 토크노믹스라든지 NFT 이런 부분들 요소를 좀 접목을 해가지고 시장에 이제 내놓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위메이드가 다시 한번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가상화폐 가격들이 또 상승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이라든지 가상자산 가격들이 올라오면서 게임주들이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나이트 크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사전 계약이 내년 1월 11일 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초부터 바로 이제 사업에 좀 진행이 될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런 코인하고 연계되는 이런 부분들 유심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레전드 오브 이미르 이런 부분들도 신규 트레일러 영상을 또 이제 14일 날 공개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G스타에서 공개를 네.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게임즈 위메이드까지 이렇게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10가지 종목을 알려드렸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